안녕하세요. 여기는 빌라 웅굴입니다. 아, 길리 뚜렁에 있는 빌라 웅굴인데, 아 여기 굉장히 비치도 좋고요. 그리고 앞에 풀장도 있고, 그리고 되게 서비스도 잘해주고. 여기는 빌라 웅굴의 립셉션이죠. 자, 그러면 빌라 웅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 웅굴은 이렇게 하단에요. 방이 16개가 있는데, 성수기에는 뭐 한 15만원, 20만원도 막 달라고 그러고요. 지금 비수기라 인터넷 가격으로는 뭐 한 8만원 조식 포함해서요. 그런데 저는 직접 와서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4만 1000원에 잤습니다. 조식 포함해서. 요렇게 방들이 있어요. 하이. 그리고 무엇보다 빌라 웅굴은 그 바로 앞에 비치가 있는데 비치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거북이 포인트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거북이를 봐요. 빌라 웅굴에서 2년 전에 한 7일인가 10일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풀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이는 데가 바로 레스토랑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비치로 가고 있습니다. 비치에는 이 호텔 사람이 아니더라도 와서 밥 사 먹으면, 음료수 사 먹으면 비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빌라 웅굴의 비치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비치 앞에 이렇게 손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여기 투숙객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투숙객들은 노란 타월을 쓰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스노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요맘때 오전에 스노클링 하는 게 좋아요. 오후 3시 넘으면 거북이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그 거북이들은 이렇게 들어오면서 물도 같이 들어올 때 해파리들이 와요. 그 해파리들한테 엄청 쏘였답니다. 저 지금 해파리 떼들한테 쏘인 게 지금 한 50군데는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빌라 웅굴의 비치죠. 바닷물은요, 보시다시피 오늘은 너무 잔잔하고 좋습니다. 바닷물을 한번 보시면, 저 앞에서 저렇게 스노클링들을 하고 계시고, 저쪽 끝으로는 다른 호텔의 투숙객들이잖아요. 저쪽 물들이 좀 대부분 좀 깨끗해요. 이렇게 쭉 비치들이 이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은 고프로로 비치를 걸어 다니면서 처음 촬영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 비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치만 끼고 걷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비치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 되게 운동도 되게 좋아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이게 걷는 거죠. 오늘도 또 한번 커다란 바다 거북이를 만나러 도전해 볼 겁니다. 일단은 이 섬을 한 바퀴 돌고 저도 이 영상을 남겨서 제가 훗날 다시 볼 수 있게끔, 뭐 그게 제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도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아, 저도 이제 내일 모레만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물론 입 때문에 왔는데, 아, 쉽지 않네. 자, 이쪽에는 또 유난히 이렇게 보트가 있네요. 보트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맑아요. 자, 이렇게 해서 멋진 곳이죠. 세계 3대 스노클링 포인트, 거북이를 매일 볼 수 있는. 고프로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서 코너를 돌면은 옛날에 윤식당이 나옵니다. 그 서진 씨하고 유미 씨, 그리고 윤여정 씨, 신구 씨가 거기서 촬영을 했죠. 근데 사실 굉장히 외진 곳인데, 아,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거기를 어떤 분이 사셨어요. 한국분이 사셔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살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나이도 젊은 친구인데, 행복을 찾아서 왔대요. 그리고 행복하답니다.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거든요. 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